어쨌든 지금 현재 생각하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지난 5년 동안 좌파 독재 정권의 양축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론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대다수 우리 보수 우파 애국 국민들이 좌파 독재 정권의 연장을 막기 위해서 차악의 선택으로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그런 유행가 가사처럼 그래도 국민의힘당에서 보수 우파 국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들을 도입해서 정치를 참 잘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건 현재에도 우리가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치권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정권이 언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좌익 세력들에게 발목이 잡힐지도 모르겠다 이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 발목이 잡히면 우리 공화당 동지님들 아니면 정말로 불의의 카드, 탄핵이라는 카드를 좌익 세력들이 들고 나왔을 때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 아니면 막아낼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진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한 사태가 오기 전에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진 정말 참된 정치인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님과 보수의 핵으로 무장된 우리 공화당의 당원 동지님들께 협조를 요청하고 진솔한 소통이 있어야 윤석열 정권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중간에 빨리 낙마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되면 제2의 박근혜 대통령님과 같이 국가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마음을 좀 우회를 시켰습니다. 다시는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서 탄핵시키는 일은 없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일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끝까지 완주하려면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공화당의 당원 동지님들의 힘을 얻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권 변호사가 아닌 반인권 변호사가 저질러놓은 그 사람이 잘 써먹던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고 김정은 정권이 먼저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우리 국민을 사기로 몰아넣는 이런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화당 동지님들은 그러한 불의를 저지른 그런 사람을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국민이 마음 놓고 잘 살 수 있는 나라 이것을 원하는 게 우리 공화당 동지님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화당에서는 법적인 책임을 분명히 물어서 그 사람이 아닌 말로 감옥에 가고 그러한 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